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최근에 안타까웠던 우리 거드테일 한 마리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튼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잘 오래오래 잘 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폐사한 친구는 현재 신고를 해서 폐사 신고를 완료한 상태고, 이 지금 사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냉동을 했습니다. 해놨다가 이제 박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현실화를 해서 진짜처럼 박제를 하실 수 있는 박제사분을 제가 오늘 만나서 전달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제협회에서도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클릭. 자, 우선 거드테일은 현재 냉동을 하였고, 이제 박제사분께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 상태로 전달을 드려도 된다 해서 우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박제사분께서도 거드테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협회랑 같이 하실 거라고 저한테 전달을 주셨거든요. 일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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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여러분들, 그, 아시죠? 저희 박제사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구아나 많이 키우시는. 어떤 일로 저를 또. 아, 제가 저번에 카톡 드린 거. 네네. 거드테일 여기 있습니다. 아, 예.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우선 휴지에 싸서 우선 얼려왔는데, 아이고. 제가 안 그래도 푸르님 너무 예쁘게 키우시는 거 보면 챙겨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 없이 그냥 거의 갑자기 하루 만에 퇴사를 해가지고. 보통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환경만 봤을 때도 너무 네. 잘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네. 거의 수명 때문에 죽었을 확률이 좀 높기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이즈도 이 정도면 제일 큰 사이즈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앵간해서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사실 네.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는 한데, 오늘은 별로 좋지 못한 소식으로 왔네요. 아, 근데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일주님 직업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제 직업이요? 네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네네. 박제도 이제 동물 장례로서 좀 박제를 하고 있는 박제사 중 한 명이고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박제사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파충류를 너무 좋아해서 또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일주님 제가 선뜻 부탁드렸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드테일. 그렇죠. 저도 네. 파충류를 20년 넘게 키우면서 사실 살아있는 것도 보기 힘들었는데 네. 네. 이제 사실 시료는 국내에서 제가 박제사들 이제 이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해외에서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혼자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하지만은 약간 긴장 반 설렘 반이라 제가 협회 내에 있는 협회장님이나 다른 베테랑 박제사분들을 좀 모아놓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네. 수술 하듯이 이제 좀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좀 공유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너무 멋있네요. 박제사분들이 전국적으로 진짜 많이 없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별로 없는데 이제 사실 뭐 네. 젊은 층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보다 많이 어르신들이고 고지식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에 그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요즘 약간 긴장 반 설렘 반이라 약간 상견례 가는 느낌. 네, 좋은 경험이 되시길. 네. 한번 예쁘게 작업을 하고 다시 와보겠습니다. 네. 온욕시켰을 때 직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유아입니다. 일단은 눈이 조금 생동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눈을 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게 저 물려는 게 아니라 시그니처 포즈를 지르려 했는데 배 살쪄서 그런 거거든요. 자, 무튼 이제 박제하는 것들은 박제사분께서 촬영을 조금 해서 전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제한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우선은 박제사분께서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직접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와, 오. 우리님의 아가가 왔습니다. 야, 진짜 그냥 그 똑같이 오 완성이 됐네요. 제가 작업한 것 중에 정말 제일 힘들었던 박제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이거 소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작업한 기간은 거의 네. 사실 한 20일? 20일 정도 걸렸는데 아. 네, 다른 동물들하고 조금 다르게 네. 조금 안에 내부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 많이 와. 해먹었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갑자기 돌연사에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와, 지금 협회장님까지 다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시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다른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 조금 더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야, 진짜 오늘 보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박제사 분들께서는 지금 파충류 이런 친구들도 취급을 하시지만 큰 동물이라든지 소동물도 많이 취급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동물들을 좀 취급을 많이? 사실 최근에 네. 다뤘던 뭐 동물 중에서는 뭐 곰이라던가 곰이요? 네, 그리고 네. 뭐 이제 앵무새 그리고 이제 뭐 로드킬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매사냥 협회 같은 데서 네. 이제 새가 사냥한 그런 너구리나 이런 것도 많이 박제를 하고 있어요.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체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이렇게 박제를 하게 되면은 이 장례를 치르는 거에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제를 장례로서 하는 문화는 사실 국내에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반려묘 주인분들이나 반려견 이제 견주분들이 이제 간혹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아무래도 박제사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박제를 할 땐 저희가 막 이렇게 온몸에 피 범벅을 해서 막 이렇게 장기나 이런 걸 막 줄줄이 꺼내는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꼭 또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제를 진행할 때 한 4에서 5cm 정도의 되게 작은 대복으로 진행을 해서 박제사분들이 굉장히 그 생명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은 좀 제가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거나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묻으면서 이제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박제사분들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너무 나쁜 생각만 가지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존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박제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박제사 우리 일준님께서 협회랑 같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드테일이 다시 살아온 것 마냥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일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덕분에 좋은 공부가 돼서 제가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제사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악어 친구를 조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어주세요 하길래 제가 보너스 영상 오르르르. 자 일로 오르르르르 오르르르르. 제가 키우는데 지금 못 만져요 여러분. 진짜 엄청 컸어요. 지금 이빨이 지금은 물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애기라서 그런지 얘가 엄마 찾는 소리를 아직도 냅니다. 이 정도 많아졌네요. 전에는 쬐깐 했는데 제법 이제 악어 같은 느낌이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 이제 합법적으로 제가 서류를 소지하고 이제 사육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다 커도 1m까지 커지는 친구고 드워프 카이만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귀엽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사육은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악어가 사실 물갈퀴가 조금이나마 있을 줄 알았는데 1절 없고 배가 귀여워요. 아이고 귀여워. 보들보들하고 발가락도 이쁘고 악수
아직까지는 성별 안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크기 말고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커져서 진짜 큰 유리 사육장에 한번 키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를 뭐 주인으로 이식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쁜 친구입니다. 자, 무튼 우리 악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불개미 천적입니다. 자연에서 개미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꼭 죽은 것 마냥 이렇게 있냐? 자, 잠깐 일어나봐. 어우, 눈 떴다. 거의 시체처럼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개미를 먹고 소화를 좀 시키는 데 있어서 개미산을 좀 이용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눈에서 피를 내뿜어서 적의 눈을 시선을 교란시키는 데 쓴다고 합니다. 눈 혈관을 터뜨려서 일시적으로 피를 내뿜고 나중에 또 재생을 회복을 한다고 해요. 특이한 녀석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픽시프록 아가들인데 진짜 작아요. 얘네가 나중에 사람 얼굴만이 지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마리 키워볼 생각인데 조만간 제가 한 마리 키우는 방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바로 찬나 안드라우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번에 수주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이제 번식기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 지느러미가 너무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요. 한 15cm. 자, 그리고 이번에 기증이 온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정성껏 잘 기르셨는데 아쉽게도 사정상 키우지 못해서 저한테 기증이 왔습니다. 화이트칙 머드터틀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한 쌍이고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보세요. 엄청 깔끔하죠.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큰 어항 놓고 키우고 싶은 좀 이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파고 엔시스. 이야, 진짜 저도 남미 4대 천왕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얘는 약간 따지고 보면은 아직 준성체 초기도 안 됐어요. 아성체 말 준성체 어려 초기. 굉장한 친구입니다. 지금 20cm가 좀 넘는데 제 목표는 35cm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청개구리입니다. 정말 예쁘죠. 사이즈는 이만하고요. 비바리움에서 사육 중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앤화이트라고 하는 태구라는 동호뱀이에요. 태구. 얘네들은 이제 과일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고 달걀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무늬가 약간 정말 뚜렷하게 너무 이뻐서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번식해서 귀엽게 잘 자라고 있는 바로 베일드 카멜레온인데 진짜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도 잘 지낸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기도 있었구만. 지금 자는 시간인데 미안해.